끝이 없는 장마에 시작이었나봐. 장마네요, 장마. 감동받았니 혹시? 아, 저는 오늘 초복이거든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회 먹으러 갑니다. 아니, 삼계탕은 경쟁률이 너무 빡세서 엄두가 안 나네요, 삼계탕.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아, 이렇게 하면 호구를 맞지 않는구나 공부를 했어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전화 한번 해볼까? 제 주변에 회 전문가가 한 분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 지금 녹화 중인데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는데 네네네. 요즘 제철인 회 뭐가 맛있어요? 요즘 민어를 뽑을 수 있겠고요. 민어. 네, 그리고 이제 벤자리라는 벤자리 있고. 벤자리. 네, 그 벤자리가 요즘 1kg 이상 되는 것들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아, 근데 잠깐만, 벤자리가 원래 들어와요? 잘 없는 생선 아니야? 아, 자연산은 흔치 않은데 이제 네. 한국에 양식이 좀 많이 들어와서. 어, 그러면 그건 한 가격 얼마 정도 보고 와야 돼요? 6만원이요. 아, 6만원이면 괜찮은데? 아, 감사합니다. 야, 역시 주변에 이렇게 회 전문가가 있으니까 좋네. 벤자리가 약간 어떤 맛이에요? 흰살 생선인가요? 아, 그럼 벤자리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끝물이에요, 지금이. 감사합니다. 조만간 봬요. 벤자리가 그렇게 맛있대, 벤자리. 벤자리 먹어봤어? 먹어봤습니다. 나도 안 먹어봤어. 노량진 수산시장. 근데 벤자리 없으면 어떡하지? 없으면 다른 거 먹으면 되죠. 근데 나는 사실 모듬 해도 상관없어. 새로운 걸 도전을 잘 못해서. 근데 매번 내가 새로운 거를 추천해주면 잘 먹긴 하던데 한 번도 실패한 거 못 봤는데. 아, 난 이런 데 지날 때 옥수수 못 참겠어. 나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가깝게 다가가기로 했어. 우리 되게 아까워졌다. 수산시장이 왜 수산시장인 줄 알아? 수산에서. 가자. 가슴속 사직서를 꺼낼 때가 왔나. 아, 그래. 꺼내, 꺼내. 남문이네. 남남남 내 문을 열어라. 와, 너무 많다. 얘 다 활어인데? 뭐야, 악어야. 악어도 팔아. 봐봐. 니는 엄청 크다. 네. 와. 어, 좀 부담스럽네. 안녕하세요. 요새는 어떠세요? 네? 요새는 어떠세요? 요새 어떠세요? 전에 구독 많이 했었는데. 아, 그래요? 사장님, 벤자리 있어요? 그 제가 지금 안 없어요. 벤자리. 예. 벤자리 끝물이죠. 기억 크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사장님, 벤자리 있어요? 네. 그니까요. 벤자리 먹으러 오래 하라 그래갖고 왔는데. 벤자리 있어요? 얼마예요? 6만원이요. 6만원이요? 2kg 넘어요, 지금? 사이즈 큰 거예요. 어. 저희 집밖에 없어요, 시장에. 오늘 세 마리밖에 안 들어왔어요. 속이지 않으니까. 새로 드실 거예요? 아버님에게 500g 빼고 1.3g. 맛있어요? 괜찮아, 맛있죠. 벤자리 여름에만 딱 드시는 건데 정말 맛있죠. 근데 다른 거 그 2,000원 때문에 7만 8,000원이거든요? 네. 아버님 또 8만원 받고, 네. 나는 서비스 할게요. 아,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어. 네. 아니, 서비스 뭐 주세요? 그냥 연어 말고요. 전갱이 종이, 종이. 아, 전갱이 맛있어요. 네. 의리수산. 가게 이름이 의리수산. 사장님 좀 성격이 시원시원하시네. 아, 나 근데 오늘은 잘 산 것 같아. 금도덕이 없이. 자리자리, 벤자리. 벤이면은 아웃되는 거 아니야? 오늘 텐션 좋은데? 혼자 신고 들어와요? 너 다 알고 찾아갔네?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지? 올림픽도로도 보이고 육산빌딩도 보이고. 저번에 쇼츠에 회 간장에 찍어 먹고 초장에 찍어 먹고 막장에 찍어 먹었잖아. 근데 사람들이 소금에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 그래서 나 오늘 소금을 좀 달라 그래서 소금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 자리 들어가는 애들이 좀 맛있는 것 같아. 자리돔도 그렇고 벤자리도 그렇고 앉은 자리도 그렇고. 왜 그런 말 있잖아. 앉은 자리에서 그걸 다 먹냐? 맛있으면 하는 표현이거든. 벤자리가 1.3kg인가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78,000원인데 2,000원 더 내면 2,000원치 회를 더 주신다고 하는데 전갱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저 전갱이 좋아해요. 여기 있는 전갱이는 또 대전갱이들이 많아서. 여기 그 어떤 유튜버가 추천해줘서 왔거든요. 예, 회사랑이라고.
모르시나요 혹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왔는데. 아, 안 되겠다. 오늘은 청아 한잔 해야겠다. 청아도 좋아하지만 진짜 청아도 되게 좋아. 아, 누군지 나와요? 아, 그럼. 청아를, 야. 청아를. 대표적인 노래. 12시간. 한잔 주세요. 아, 청아는 맘 먹으면 10병도 먹어. 이 비싸다. 별빛 청아 히트. 아, 별빛 청아 먹었거든요. 예전에 어릴 때는 굶었는데 예쁜 여자 만났을 때 난 청아만 먹어 이러면 되게 곤란했었어. 그런 분들은 보통 10병 마시거든. 그러면 그때도 청아는 비쌌으니까. 의리 수사. 네네. 네, 그 네. 소금 좀만 주실 수 있나요? 기름 소금? 그냥 소금? 그냥 소금. 네, 예, 드릴게요. 아니, 초밥 밥을 주시는구나. 아, 소금이 진짜 신의 한 수네요. 사장님, 탕은 뭐로 끓여드릴까? 매운탕 지리로 먹을래? 매운탕으로 드시나? 매운탕으로 주세요. 네. 훨씬 달아. 얼마나 다르다. 아, 맛있네. 이번엔 초밥. 제가 원래 초밥이거든요. 된장은 초밥으로 먹는 건 별로다. 식감이 되게 쫄깃쫄깃하다 보니까 엄청 맛있네. 된장의 맛은 식감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기름진 느낌도 있지만 담백한 느낌이 더 강하고요.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는 게 특징이네요. 근데 생각보다 소금도 괜찮네요. 소금이 되게 괜찮지. 소금을 먹다 보니까 간장이나 추장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소금을 먹었기 때문에 물론 간장도 비슷하지만 생선의 단맛이 더 잘 느껴지는? 맛있네. 상태 안 좋은 생선들은 사실 나는 초장에 감춰서 먹거든. 소금에 찍어 먹는 거 꼭 한번 해보세요. 신세계다. 청아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아니, 아까 분명 오기 전에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근데. 그러니까 저의 결정이 아닌 타인의 결정으로 인해서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혹시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고 봤어?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얼마 전에 그걸 봤거든? 아, 보면서 내 실제 성격하고 손석구의 성격이 되게 비슷한 거야. 아, 시청자분들하고 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게. 또 한 가지 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라서 그러면 좀 더 상큼하게 먹을 수 있어. 보통 소금 베스트. 그렇지. 이 생선만 그런가? 나 다른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 소금이 맛있는 소금 아니야? 노량진은 좋은 점이 솔직히 광어 우럭 먹으려면 그건 어디서든 다 먹을 수 있잖아. 이런 벤자리라든지 그 제철 생선 전국에서 다 모이니까 그런 회들을 맛보기 참 좋은 것 같아. 야, 이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소금 찍어 먹는 거. 너무 맛있네. 그냥 소금인데? 모르겠어. 아, 그냥 소금이야. 이따가 보면 물어보자. 아, 나 이거 최근에 피디님 내가 신조어를 하나 배웠어. 여미새 알아요? 여미새? 몰랐거든. 나 배웠거든. 여미새가 뭐냐면 여자의 미친 새끼. 제일 싫어. 남자들이 제일 혐오하는 사람. 아니, 소금에다 먹더니 하나도 안 질리고 계속 먹겠는데 희한하다. 오히려 이게 안 질릴 것 같은데 질리고. 와, 매운탕도 맛있겠다. 다 먹었다. 금방 먹네. 민어는 지리가 맛있거든? 지리로 놔두려? 네. 저희 매운탕 주세요. 네, 예. 민어 매운탕이 진짜 맛있는데 너무 먹어보고 싶다. 난 앞으로 네, 소금 전도사가 될까? 이게 맛소금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회 감칠맛인지 그러니까 소금의 감칠맛인지 모르겠어. 아, 맛소금이에요. 이거 맛소금이에요, 소금. 그냥 소금이에요. 근데 이렇게 맛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맛있어요? 그냥 소금이에요. 우리 맛소금 없어요? 아주 곳곳소금 맛있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맛있네요. 국물이 엄청 진해. 맛있을 것 같아요. 야채는 오래 끓인 느낌이 아닌데 생선은 좀 오래 끓인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찾아보고 처음에 왔다 갔는데 공식 정말 맛좀 볼까?
와, 나 진짜 술 한잔 와서 만족도가 높았던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좀 회도 그렇고 매운탕도 그렇고 아니 기름지면서 매끈하고 시원하면서 엄청 기름지다. 마라탕 먹은 것 같아. 마라탕 밥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네. 고기밥 좀 주세요 제발. 내가 근데 다 먹어가는 거 아, 나 고기밥 갖고 올게. 안 되겠다. 맛있겠다. 비오는 거리 걸었어. 너와 걷더니 길을 먹은 거 다 얹힐 뻔했어. 망가졌나요? 아니 아니야. 잘 나와요. 오히려 전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이게 전자제품은 한 번씩 두드러 패줘야 돼.